기술의 발달과 함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장애인을 위한 환경인데요. 장애인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똑같은 소중한 일원으로서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제품과 서비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취지를 담아 장애 친화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테크 공모전이 열렸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난 20일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디테크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해 열린 공모전은 장애인과 우리 모두를 위한 꿈이라는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디테크는 디자인을 통해서 또 기술을 통해서 장애인의 삶을 증진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참여자들은 기술 발전이 빠른 만큼 장애인을 위한 환경도 놓치지 말아야 함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기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심사를 통해 선별된 청년과 기업가들은 시상을 통해 수상금과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요즘 이제 뭐 입는 로봇,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도 이제 걸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이 조금 더 장애 쪽으로 포용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장애인의 삶을 정말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장애 친화적 기술과 제품, 서비스가 장애인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장애인 관점에서의 기술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